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그 라이노 플러그인, 그라스호퍼 플러그인이죠. 라이노 그라스호퍼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서 배포했던 파일들을 한번 열어서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의 뭐 설명서 혹은 튜토리얼 정도쯤으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에 찍어야 될지 나눠서 찍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은 일단 어떤 플러그인이 있는지 한번 봐보죠. 우선은 제 웹사이트 njstudioco.kr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그 패브리케이션에 관련된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봤었고, 대부분이 사실 제 연구나 그 프로젝트 할때 만든 거여가지고 어떤 특정 완전 범용으로 지네릭하게 사용하기에 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은 뭐 학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패브리케이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지오메트리 그 패브리케이션 하던 뭐 지오메트리를 디벨롭 할때 어쨌든 지오메트리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디컴포즈 시켜야 되거든요. 뽀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쓸수 있는 툴을 이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랜드스케이프 툴. 아, 이거는 그 사실 이게 완성된 건 아닌데, 오히려 다른 버전으로 제가 더 디벨롭을 했었는데, Numerical Environment 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다른 툴로 사실 더 발전시키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제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쓰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다이나믹스, 예를 들면 뭐 스프링 모델 이용해 가지고 뭐 하는 다이나믹스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몇년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재작년이네. 재작년에 그 매핑이랑 이미지 관련된 플러그인들도 좀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드 플레이스 하는 거, 또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놨었는데, 여기 이렇게 가령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이제 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이거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있고, 여기 툴 가보면은, 이제, 이 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어떻게 썼다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예제. 사실 이거는 제가 연구할 때쓴 거여가지고 그때 되게 파티큘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쓰려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맞춰줘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다운로드 클릭하면 이제 그 example 라이브러리랑 example 갖고 올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PDF 같은 거 클릭하게 되면은 PDF 책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PDF도 뭐 간단하게 그냥 정말 예. 뭐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거 만드는 게 귀찮아 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다른 거는 뒤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이미지 툴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 뭐 설명 비디오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food for rhino에다 제가 올려놨고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zip으로 받으면은 grasshopper edge on이랑 example 파일 오고요. 이건 PDF로 따로 만들어 놓진 않았네. 자, 일단 뭐 food for rhino 가볼까요? food for rhino 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도 되고, 하나만 더 가보죠. 아,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Numerical Geometry and Graph Utility라고 이제 그 데모 비디오 제가 만들어 놨고, 보시면은 zip 파일 있고 PDF 파일 있고, 또 PDF 열어보면 뭐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보고, 확대를 해보면, 잠시만요. 이때는 좀 열심히 만들었는데, 오케이. 자, 뭐 셋업해서 뭐그 라이노 열고, 그 다음에 그라스호퍼 열고, 스페셜 폴더에 들어가서 컴포넌트 폴더를 열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파일을 카피를 하는 거죠. 예, 파일을 카피를 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사실 뭐 너무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재미를 한번 보세요. 예. 어쨌든 이렇게 서피스를 디컴포즈 시키는 거 있고요. 커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제 웹사이트에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헷갈리니까 차라리 우리는 바로 푸드 포 라이노 웹사이트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뉴머리컬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뉴머리컬이라고 치게 되면은 아 여기 이제 제가 만든 유틸리티가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뜨는데 일단은 뭐 뉴머리컬 지오메트리 유틸리티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아까 봤던 것도 쭉 있죠. 그래프 얼반 그 그래프 어나리시스 하는 거랑 아키텍처 컴파일러 포 패브리케이션 그다음에 이거는 매핑 유틸리티 그다음에 이게 다 플러그인이 안 올라왔나? 이미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도 있고요. 예,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동영상들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은 다볼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동영상 다 링크 걸어놨거든요. 데모 동영상, 랜드스케이프도 마찬가지로 데모 동영상 걸어놨고. 그래서 PDF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플러그인도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거의 방법은 동일해요. 들어가서 뭐 비디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 PDF로 설명서 대충 보시고 이제 실질적인 그 라이노 파일을 카피하는 거죠. 라이노 이그잼플 파일이랑 그 애즈온 파일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쓰면 되겠죠. 저는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뉴머리컬 지오메트리 유틸리티를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설치 방식은 다 비슷하니까 하나만 숙지하시면은 그 뒤부터는 뭐 라이노 그라스퍼 플러그인이 뭐다 설치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익셉션이 있긴 있어요. 물론 인스톨 해가지고 스탠드얼론 식으로 해서 링크해서 사용하는 플러그인 형식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서 다 걸리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그뭐 설치하는 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일단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플러그인 형식 그러니까 플러그인이랑 이그젬플이 있는 파일이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얘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PDF 관련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레퍼런스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각각 컴포넌트 오버뷰가 있고 그다음에 셋업하는 방식들 뭐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이거 쭉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얘를 클릭을 할게요. 다운로드가 안 되지? 오케이.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R집으로 압축을 풀고요. 다운로드 폴더 데스크탑에다가 일단은 풀게요. 그래서 폴더 열기를 하면 닫아주고 닫아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건 이그젠플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바로 열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라이브러리를 카피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GHA가 그라스호퍼 플러그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 DLL 파일은 제가 그 공통된 알고리즘을 따로 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을 다 카피하면 된다. 어디로? 스페셜 폴더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노를 켰으면은 이 그라스호퍼 버전 6 버튼은 그라스호퍼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라스호퍼가 뜨겠죠. 그 다음에 그 파일에 가셔가지고 스페셜 폴더에서 컴포넌트 폴더를 클릭해서 열어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이 파일들을 드래그앤드랍으로 카피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전 설치해놨기 때문에 저는 따로 설치를 하진 않을게요. 그 상태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라이노를 한번 껐다 키시면 될 거예요. 근데 워낙에 그 그라스호퍼 자체를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이 잠깐만 커맨드가 있었었는데 그라스호퍼 뭐 언로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를 제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라이노를 껐다 키세요. 그럼 좋아요. 라이노를 껐다 키시게 되면 이렇게 쭉 위에 탭이 나오죠? 탭에 그 NJS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한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화면에 뜨죠. 그래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이거 개발 단계에서 그냥 같이 그 인스톨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 지오메트리 유틸리티만 까신 분들은 뭐 요것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만. 어쨌든 이제 저 같은 경우 일단 다, 일단 깔아놨기 때문에 다른 탭들이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는그 example 파일 있죠? 여기 numerical geometry A를 drag and drop 해서 열면은 이렇게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example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 이 프로젝트 example들을 설명하는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